안녕하세요. 숙다역이에요. 오늘은요, 오밤중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잠시 제가 요 이꼬지 하고 있는 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좀 깜깜하죠? 제가 뒤에다가 불을 켜놨는데도 좀 깜깜해가지고. 보이시죠? 물꽂이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 다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오팔리나?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저도 따라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꽃보다 다영님이 퍼플 딜라이트 보내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꼬지가 돼서 아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적어놔서. 여기 이렇게 뿌리도 잘 나고, 이렇게. 물꽂이 해놓은 거예요. 잘 자라고 있어요. 꽃보다 다육님, 요즘에 이벤트 하시죠?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까꿍아 님도요.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아리맘 님도요. 이렇게 물꽂이한 이꽂이들을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거는 석연화예요. 꽃보다 다육님이 이거를 보내주시려고 그랬는데 농장 사장님이 엉뚱한 거 다른 거를 보내신 거래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구입을 한 거예요. 저번에 농장 갔을 때.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요. 밖에다 걸어 놓게 물 여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오늘 제가 이게 밖에다가 걸어 놨는데 비를 맞아서요. 좀 흙이 이렇게 좀 젖어 있어요. 이렇게 흙을 좀 털고, 흙이 좀 단단하네요. 좀 털어내고. 석연화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쁘지요? 좀 불빛을 했는데도 불을 다 켜고 했는데도 저녁이라 그랬는지 좀 깜깜하네요. 제가 지금 LED 등을 전화기 옆에다가 삼각대에다 세워가지고 해도 조금 깜깜하네요. 오, 다육이 먹는 거야? 안 되는데? 이렇게. 석연화가 이거 말고 제가 또 있어요. 요거는 농장에서 저번날 사온 거고요. 또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흙을 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사랑 경서기를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 비빔밥을 네, 이렇게 좀 누른다고요. 이게 양쪽에 지금 뚫어놓은 것밖에 없어서 우리 집은 정수기 물을 먹어서 페트병이 귀해요. 주워와야 해요, 가서. 어우,
너도 심으려고? 너도 심을 거야, 여기다가? 아, 여기 너가 심을 거야? 아, 아이고. 치치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흙으로 또 심어서 밖에다 달달 구워야죠.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치치? 이거 먹을 거예요? 네가 여기 심을 거예요? 네가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앉아. 여기 흙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앉았어. 알았지? 아이. 아이. 안 돼요. 안 돼. 이 말썽꾼. 이제 좀 말썽을 피울 때예요. 내가 이거를 찍는다 그러니까 얼른 와서 앉더라고요. 뭘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붉은 마사도 넣고 어디를 들어가세요? 얘가 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굵은 마사를 넣어서 눌러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거기 네 모래 아니야? 엄마 모래야? 너 모래 아니야? 거기다 오줌 싸면 안 돼? 알았지? 거기다 뭐 오줌 싸면 안 돼? 알았지? 꾹꾹 누르는 거야 가서? 응? 이거 하나는 떨어졌으니까 이 꼬지를 해야겠죠? 이게 좀 힘이 없어요. 이 물병은 좀 튼튼한 삼다수나 이런 걸로 갖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저는 여기 불로 지금 안 지진 거 그냥 쓰고 있어요. 나중에 물병 하나 가져와서 이걸 아들 보고 가져오라 그래야 돼. 일단 물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옮겨 심든지 하려고요. 지금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 물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물뽕뽕이는 안 하고 이렇게 심어서 오! 큰일 나. 여기 앉아. 이렇게 심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음날 하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요거 이렇게 석연애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에고 에고 하는 이게 어제 그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물도 안 줬는데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물음병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썰어서 살릴 수 있나 보려고요. 이게 이제 곰마리아 철화인데 이거 산지 한 달 됐나? 두 달 됐나? 잘 크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썰어 볼게요. 이게 그래서 탔어요. 한번 그러더니 이렇게 됐어요. 밖에다가 햇빛 좀 보려고 내놨는데 아이 살릴 게 없네. 요거 이 꽂이 되나? 살릴 게 없어요. 살릴 게 이렇게 해갖고 살릴 게 없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놔둬볼까 봐요. 이렇게 아이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한번 놔둬봐서 여기 더 썰어야 돼. 물병이 왔어요. 물음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말려서 지켜보겠어요. 이렇게 썰었거든요. 이렇게 말려서 이제 뿌리가 나면 얘가 이제 살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두 개는 조금 화상을 입었지만 괜찮아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거 곰마리아인데
이렇게 대품을 또 하나가 갔고요. 또 하나 레드 에보니가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깜빡했어요. 어저께 물청소하면서 아 이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못 찍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못 찍고 요거를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이거 루통가루 이렇게 쳐서 아이고 잔말 안 그러더니 왜 그럴까요? 밤이라서 그러죠? 가세요. 아빠한테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잔뜩 났죠? 이게 순간 이렇게 온 거예요. 레드 에보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봉지에 들었는데 흙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지금 그냥 이것만 이렇게 놔뒀어요.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아 깜빡하고 어제 물청소하면서 그냥 봉지에 넣어버렸네. 에이, 죄송합니다. 잘못 키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잘 치료되게끔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뒷정리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내고서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꼬지한 물꼬지로 이렇게 오팔린하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잘 크나. 요거는 석연화 밖에 내놓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잘라서 불로 안 지졌어요. 그냥 내놓으려고요. 며칠 있다가 달달 구우려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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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렇게 사랑합니다. 치치가 자 장난을 다 쳐놨어요. 감사합니다.